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우리 황희옥님 소식입니다. 우리 황희옥님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3일 전부터 네이버 TV 1위를 하고 그저께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번 2위와 3위를 차지했는데요. 원래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야구가 있었습니다. 야구 소식은 아주 스포츠로서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기기 쉽지가 않은데요. 야구가 아니었다면 1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네이버 TV 어제 날짜로 저녁 8시부터 9시 2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9시부터 10시 3위 축하드립니다. 이런 게 지속되면요. 우리 황용 씨의 복귀가 조금씩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음원 차트 성적도 쑥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영웅 음원 성적은 승승장구 서클 차트 14위 진입, 점유율 96위입니다. 각종 논란으로 MBM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한 황영웅이 음원 차트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2023년 17주차 서클 차트 2023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에 따르면 황영웅은 BGM 차트 6곡, 배수리 차트 5곡, 통화 염결음 차트 3곡 등총 14회 차트에 올랐습니다. 차트에 올린 곡은 바로 6곡입니다. 지난주 서클 차트에 진입한 총 391명의 아티스트 중에서 14회 이상 진입한 아티스트는 24명입니다. 황영웅의 차트 점유율은 0.1%로 차트에 진입한 391명의 아티스트 중에서 통합 96위를 차지했습니다. 각 차트별 획득 점수는 BGM 6곡 464점, 84위 영원한 내 사랑, 96위 인생아 고마웠다, 99위 미운 사랑, 114위 100년의 약속, 169위 안볼때 없을 때, 180위 빈지개, 벨소리 5곡 276점, 31위 인생아 고마웠다 70점, 36위 안볼때 없을 때 65점, 45위 100년의 약속 56점, 56위 미운 사랑 45점, 61위 영원한 내 사랑 40점, 통화 연결음 3곡 134점, 47위 인생아 고마웠다 54점, 60위 안볼때 없을 때 41점, 62위 100년의 약속 39점 등입니다. 서클 차트는 2010년부터 10년 이상 운영해온 가온 차트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연계한 K-팝계 글로벌 공인 차트입니다. 황영웅은 지난 3월 7일 종영한 불타는 트롯맨의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으나 과거에 대한 소식이 이어지며 각종 논란 등 휩싸였습니다. 시청자들의 하차 요구 끝 결승전을 앞두고 방송에서 자진하차한 황영웅은 지난달 1일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현재 어떠한 활동도 할 계획이 없다며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황희옥님 네이버 TV 2위, 3위 축하드리고 각종 음원 차트, 가온 차트에서 96위 굉장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